이메일 피싱 공격이 더욱 늘어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보안 솔루션 업체 파이어아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 1분기 이메일 위협 보고서를 16일 발표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13억 건의 이메일 샘플을 분석한 결과 스푸핑을 통한 피싱 시도, HTTPS의 암호화를 적용한 URL 기반 공격, 대중적인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공격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피싱 공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싱 이메일은 자격증명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연락처나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사칭해 이메일 수신인이 임베드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피싱 공격 활동에서 가장 많이 스푸핑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확인됐습니다. 탐지된 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드라이브, 애플, 페이팔, 아마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각 6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S를 이용한 악성 URL 기반 공격은 전분기보다 26% 늘어났습니다. 파이어아이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전달 수단으로 URL 기반 공격이 첨부 파일 기반 공격을 추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올 1분기에도 이어졌는데요. 악성 행위자가 온라인상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HTTPS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기반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위트랜스퍼를 비롯한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등 신뢰도가 높으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파일 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악성 파일 게재가 많아지면서 연결 링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드롭박스는 이러한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서비스입니다.